청춘 창고, 청춘 웃장, 꿈뚜락몰, 바로 청년층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역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청춘 몰들이죠. 네, 그런데 대부분 초반에 반짝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침체된다는 뉴스 많이 본 적 있는데요. 예,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작년에 폐업했던 청춘 웃장이 다시 문을 열게 되는데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운영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산뜻하게 단장된 전통시장 건물 2층에 저마다의 개성을 갖춘 소규모 점포와 넓은 휴식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청춘 웃장입니다. 이곳에 청년 창업 공간이 처음 조성된 건 지난 2017년 5월. 하지만 초반 단짝 흥행을 이어가지 못했고 점주들 간의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개장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4월 전라남도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은 순천시는 공간을 확장하고 청년 창업가들을 재모집해 청년몰을 다시 선보였습니다. 대신 이번엔 채식주의자를 겨냥한 빵과 직접 디자인한 인테리어 소품 등 특색 있는 아이템 위주로 점포를 구성했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전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기본적인 소양부터 또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 창업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교육을 충분히 해야지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 자립 능력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점주들 역시 자체 규약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청년몰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나 뭐 상품의 질이나 그런 게 좀 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최대한 웃장을 알리고 봉사 활동도 좀 하려고 계획을. 청년몰 조성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됐지만 점포 네 곳 중 한 곳 이상이 문을 닫은 상황. 열악한 입지 여건을 극복하고 경쟁력과 자생력,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선 지속적인 마케팅과 재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들이 활용이 돼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이 다시 또 그런 멘토 역할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한 차례 실패를 겪었던 청춘 웃장이 전통시장과 상생하는 새로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